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TV입니다. 오늘 리뷰해야 될 제품은, 뭐, 저희, 그, 요, 앞 영상에서 아마 우리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께서, 요, 모렐리아 새로 나온 신형, 그니까 그, 뭐, 아주 고가 제품에 한해서 35주년 리뉴얼이라고 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레벨별로, 뭐,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제품,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급, 밑에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이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후님도 잠깐 그런 언급을 모렐리아 이 제품들 이제 리뷰할 때 미주 제품 리뷰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저도 사실 추가를 사실 저가 중저가 이런 제품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그 나이키의 예를 들면 엘리트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 이렇게 나오는 그런 레벨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 뭐, 다른 브랜드마다 이제 그런 그 가격대에 대한 이제 고 최고가, 최고, 고급품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 등급을 레벨 나눠 놓죠. 근데 저도 옛날 피카 같은 경우는 뭐, 그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제 기억으로는 그 제품이 이제 K777이라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제가 사용한 거는 K777에 그, 저 들어가 있는 다이렉트 인젝션처럼 이제 비슷하게 만든 그 스터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창으로 되어 있는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 외로 이제 그다음부터 축구화를 구입을 할 때는 비교적 그 최고가 제품들만 구입했었어요. 그걸 알고 있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그 푸마에서 국내 무슨 그라나다라든지 뭐몇 가지 모델들이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몇 가지 두루 아 톨렛? 아 톨렛도 아니지. 뭐 하여튼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가격대가 꽤 높은데 그게 최고가 모델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게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아예. 왜냐하면 그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레벨로 나눠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일본 축구 잡지 같은 걸 보면 뭐, 18,000엔대, 그 다음, 일본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그니까, 1970년대, 1970년대 말에 일본 제품의 출가, 일본에서 나온 아디다스나 푸마의 최고가 모델의 가격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월드컵 7, 8 같은 거, 아니면 월드컵 8, 2 이런 모델들이 대개 일본 소비자 가격이 23,000엔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되게 그 가격대니까, 일본에서는 사실은 축구화의 가격에 큰 변동이 없어요. 엔화 자체로, 일본 현지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엔화의 가치가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재 가격이 어쨌든 책정되어 있긴 한데,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 코파 문디아를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구 FC의 저기 사장님이신가요? 지금 조광래 감독님이 주신 거를 그 하나 신고 했던 거 말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신었던 적도 있는데 그게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제가 87년에 입대를 해서 88년에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산에 용사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나온 사람들이 기차를, TMO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갈수 있는데, 기차가 무료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없을, 아, 있나요? 지금 무궁화 열차인가 본 건데, 우등열차라고 불렀던 건데, 그거를 탈라 그러면 용산에 있는 용사의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용사의 집에 가면, 거기 PX가 있는데, 그 PX에서 80, 8년인가? 그해? 그 코파 문디알 파라는 가격이 69,000원이었는데 소비자 가격이 그 소비자 가격 69,000원을 30%가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해지죠.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등병이었으니까 월급이 2,300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사병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등병 월급이 2,3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300원을 20개월 모아야 되나? 그 정도 모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돈 가지고는 안 되고, 휴가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용산으로 달려가서, 코파 문디알을 샀던 거예요. 매년 그랬었어요, 2년 동안은. 그러니까 88년, 아마 89년,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격이, 일본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가격은 지금 그 쿠팡 문제알이 69,000 하던 게 지금 이제 199,000원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도 그 가격 제품, 그 제품은 가격 크게 오르진 않았고, 예전에 영국에서 한 80파운드였던 게 지금 100파운드인가 120파운드 정도니까 다른 제품에 비하면 가격이 월등히 오르진 않았어요. 그 가격이 일정한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축구화를 살때 어떤 제품이 이제 코파 문제 같은 거를 한번 딱 사기 시작하고 풀 캥거루다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 그 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뭐 캥거 뭐 푸마킹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러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제품들을 거의 사질 않았으니까 신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가죽 제품 자체를 안 신어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코파 문제아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K레더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가죽으로도 만들었었어요. 라이센스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오래 가진 않았고, 1, 2년 내내 딱 끝, 한 2년도 지나 지속이 돼 끝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코파문디알 K, 그 다음 코파문디알 CH에서, CH는 카우하이드, 그러니까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거고, K라고, 다시 K라고 붙여 있는 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캥거루 가죽 버전인데, 그런 제품도 쉽게 말하면 캥거루 가죽 버전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신기 좋죠. 그런 제품 싸게. 그 프로 선수들은 다, 뭐, 아디다스에서 그 선수용으로 이제 코파 문디알을 매년 수천 켤레씩 들어왔을 거예요. 수만 켤레. 왜냐하면 선수들이 거의 K리그 선수의, 코파 문디알이 점유율이 당시 70%가 넘었었으니까. K리그 전체 선수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품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그 저가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등급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계속 고가 제품 최고가 엘리트 제품을 하다 보면 그 아랫단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리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왜 당신들은 그러니까 저희를 시청자분 아니라 일반적으로 축구화를 그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싼 가격 제품들도 구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최근에 했던 뭐 아스레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고급 등급 레벨 제품 자체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축구화들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면 각 단계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축구화들. 예를 들어서 A004 아스레타 같은 게 인조 가죽이지만 저희가 뭐그 제품 자체만 하나만 가지고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아스레타 제품할 때 리뷰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제 등급별로 있는 것들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낮은 등급을 제품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난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걸 사야 돼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제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좋은 축구화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개 많이 사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나 1년에 한두 켤레를 축구 자체로 즐기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인조구장에서 산다 그러면, 1년에 두 켤레를 다 소화시킬 수가 없죠. 떨어져서, 찢어져서, 아니면, 뭐, 스터드가 다 닳아서 못 쓰는 경우는 지금 없으니까,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축구화를 한두 켤레를 4대 1년에,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쪽을 늘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낮은 등급을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 제가 있는 팀에는 선수 출신들, 대학교까지, 아니면 프로 문턱까지 갔던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현역을 은퇴했으니까 보통은 아마추어들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스터드 있는 걸잘안 신죠? 잘안 신는데, 되게 그 친구들이 신는 거는 예를 들면 프레트의 19.3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등급 신발을 편하게 사서 신는 거죠. 제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 허정무 같으신 분들 알죠? 그 다음에 최인영, 최인영인가? 그 예전에 올림픽 국가대표 했던 허정무 씨랑 같은 팀에서 있어서 제가 하는 조기 대회 이제 서울시 대회 나가면 늘 만나는 팀이거든요. 난 만나는 팀인데 예를 들면 허정무 감독도 그 TM4 뭐지? 그 프로 제품인가? 10만 원뭐 얼마 하는 12만 원 정도 하는 거. 그거 신고 나와서 잘 차요. 그러니까
그 명풀이 붓을 안 가리듯이 사실은 축구화에 많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꼭 축구 실력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항상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역시 좋은 제품을 자꾸 써봐야지 그만큼 좋은 제품에 대한 눈을 뜨고 좋은 제품과 그 다음에 고다음 단계 제품이 나오더라도 내 사정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품을 되게 선택하는 게 좋은데, 좋은 제품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가격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나이키든 아디다스는 어떤 종류의 행태든 브랜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높은 가성비예요. 근데 그 높은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 뭐저요앞 영상에서 아마 저희 그 흔님께서 그런 리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나이키에 예를 들면 엘리트라 그래서 19만 9천원짜리 뭐 니트 축구 TF하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파 20.1이나 19.1이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X 모델도 다행히 가격이 16만 9천원대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그게 아디다스에서 현재 나오는 각 레벨에서 이제 TFR로는 최상급이 돼버렸으니까 그 레벨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거 그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미즈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외국 국내는 잘안 나오지만 KLAG 같은 거뭐 네오2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TF화들, 이런 TF화들은 항상 제 눈에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TF화로서는 미즈노 제품에서 이것보다 더 상급 모델이 안 나오니까 미즈노에서 출시한 것 중에 그나마 최상급에 해당되는 게이 제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식스 제품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데스타큐인가요? 이름이? 뭐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에 리뷰 요청을 하시는데 그 제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신어보고 싶어서 국내 출시된 거를 주문을 하면 사이즈가 없어서 주문을 못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신형 모델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이제 못 사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요청을 해서 뭐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제품들은 국내 매장에 혹시 팔면 가서 신어보고 괜찮으면 구입하고 뭐 이런 정도지. 그런 걸 제가 리뷰를 위해서 뭐 일일이 다 구입을 한 다음에 일본어는 반품도 못 시키는 건데 배송료만 왔다 갔다 7만 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미즈노는 저희 레이더에 오랫동안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런 제품들 요 앞에 나왔던 이런 미즈노 모델도 국내 출시된 걸로 구입을 해서 신어봤고 신었던 흔적들이 남아있죠 시커멓게 그 다음에 그전에 나왔던 2AS 같은 경우는 국내 그것도 출시가 됐으니까 그것도 국내 신어봤고 근데 지금 요 미즈노 제품은 가격 제가 지금 약간 의아해하는 게요 저희가 그 저희 커뮤니티 상에 올린 걸로는 미즈노 모렐리아의 TF화가 이 창의 색깔이 흰색인데 국내 출시된 거는 이게 남색으로 출시가 돼서 그게 약간 의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고, 한국과 일본 시장에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먼저 출시가 됐고, 이게 후속 모델로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는 이 파란색 창이 없고, 흰색 창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오늘 리뷰를 하는 거는 결국 그, 요 16만 9천 원대에 해당되는 미즈노 제품인데, 요게,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품명이 그냥 모렐리아 2AS라 그래서, 전통적인 모렐리아의 최고 등급에 해당되는 사실상 TF와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아주 그 초창기에 나왔던 모렐리아 2AS에 비하면, 그거는 이제 18,000원 이상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만원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AS 제품의 가격은 일반 축구 가격에 동일한 제품이었고, 물론 풀 캥거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앞쪽만 이렇게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한 제품들이 나오는 대신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거죠. 뭐, 착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가격은?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은, 공교롭게도, 모렐리아 2에, 뒤쪽에 프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요게 특이한 거는, 모렐리아에서 지금, 요 TF화에 대해서는 2 프로 AS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또 리뷰를 할, 쉽게 말하면,
그 FG에 해당되는 몰드 타입의 제품은 엘리트라는 이름을 쓰고 가격은 똑같이 16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즈노이어가 지금 등급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네이밍을 하는지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품들이 남아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용된 어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아디다스에서 최근에 나온 코파 요 제품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데스타큐도 될 수도 있지만 데스타큐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요 16만 9천 원대에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제품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역시 라이벌은 코파 20.1인데 코파 20.1의 제품은 또 국내에 풍족한 양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조금 나오면 금방 매진되는 형태인데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제품이 굉장히 좋은 그 착화감에서 뛰어난 제품인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코파 20.1은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뭐 외국 프로 선수들은 지금 그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약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봐서 그 제품이 부적합하다고 봤고 그래서 아예 지금 FG든 TF든 아예 구입도 안 하고 신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 19.1에 그 저 AG만 구입을 하는 상태. 물론 못 신습니다. 그것도 발이 불편해서. 근데 반면에 그런 것 때문에 대안을 찾아서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게 아슬레타인데 아슬레타는 저희가 리뷰를 하고 정말 폭발적인 그 반응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다행히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축구화를 구입하거나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이 몇 가지 브랜드에서 조금 더 확충되어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TF화는 제가 늘 왜 그래서 찾아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구장 환경, 맨땅이든 인조 구장이든 일반 아마추어 수준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를 찾다 보면 스터드 있는 것보다는 역시 이 TF화가 훨씬 뛰어나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늘 TF화를 찾고 좋은 TF화를 찾아서 신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레이더에 들어온 게 이 모렐리아인데 문제는 모렐리아 TF1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신었던 파로카스라든지 아슬레타에 비해서는 착화감이나 볼 컨트롤 능력에서 더 뛰어나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슬레타를 고집을 하고 파로카스도 고집을 하면서 파로카스를 10년 이상 신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모렐리아의 지금 그 신형 35주년에 리뉴얼 되면서 나온 형태의 그 몰드 타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들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그럼 달라진 게 뭐냐? 사실은 이 두 제품을 딱 놓고 비교를 하면 턱 말고는 눈에 들어와서 달라진다고 있는 변화는 사실은 찾기 힘듭니다. 미즈노 측에서는 신형에서 요 그 중족골 이하 부분 그러니까 중족골까지는 그대로 핏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이 뒤쪽 부분은 핏감을 개선시킨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아마 모렐리아 제품의 FG 몰드 타입에 해당되는 제품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댓글에도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발볼이 좁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발볼이 이전에 발볼이 좁아졌고 길이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착용해본 바로는 발볼이 좁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길이가 더 길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 2의 그 다음에 엘리트에 해당되는 몰드 타입 제품, 그러니까 FG죠. 그 제품을 착용을 해봐도 제가 원래 모렐리아는 다 260을 신는데 260을 신었을 때 발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5mm 크게 나왔다라는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느끼는 맛이 다 다른데 우리 후님이 리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제품과 이 제품 두 제품 사이에 신형으로 나온 제품에 예를 들면 그 라스트의 일부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착용감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뭐가 달라졌냐 하는 건데 일본 미즈노 측에서 설명한 거는 여기 축구화에 발이 들어가는 엔트리 부분 이 발이 들어가는 도입 부분의 폭을 좁혀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님이 그 부분, 이미 그 부분 잘 설명을 했겠지만, 이때 이전에 이 모델에서 여기가 약간 더 벌어져서 폭이 넓어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정비를 해서 여기를 약간 좁혀 놓은 상태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두 제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텅이 있다 없다면 사실은 이제 개선된 모델에서 쇼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미즈노의 이제 오리지널 컬러로 나온 FG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폴더오버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쇼트이 별도로 남아 있는 거고, 다만 요 TFI에서는 지금 쇼트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핏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그러면 미즈노 측에서 말한 이 라스트의 개선에서 뒤쪽 엔트리 부분의 폭이 좁아진 이유는, 락다운이죠. 락다운. 우리 후님이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락다운이라면 정확하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이 행동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 그래서 락다운이란 건 뭐냐? 그러면 발이 들어갔을 때, 어쨌거나 발이 축구에서 따로 놀지 않도록 하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제가 최근에 일본 엄브로 축구화에 인솔이 최근에 개선이 돼서 새로운 게 발매가 됐는데, 최근에 액셀레이터 모델에 아마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아마 그 BMG라는 그 인솔 전문 회사, 그런 거 전문으로 기능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최근에 나온 저 인솔은 기능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솔과 얼마나 다른지는 제가 실물을 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제품의 탄성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쿠셔닝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인솔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반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중조골이잖아요. 중조골 헤드 부분, 중조골, 그 다음에 발을 앞쪽으로 모아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힐급 정도지만, 그 인솔을 개발을 할때 핵심은 뭐냐면, 발목에서 이렇게 뼈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거에 입방골이라고 있습니다. 뼈. 그러니까 이 발목과 그 다음에 발가락을 연결해주는 사이에 있는 그 굵직한 뼈인데, 이 뼈가 발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컨트롤할 때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인솔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입방골이라고 부르는 그뼈 하나, 그 굵은 뼈 하나를 이 초점을 맞춰서 인솔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인솔의 두께라든지 어떤 탄성 같은 것들에 미세한 변화를 주면서 축구화가 발에 잘 밀착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밀착이 되는 거는 이 아치를 잘 반영을 했을 때 밀착이 되면서 입방골의 역할을 가장 이제 최적화시킨다,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그러나 대신에 축구화가 발에 꽉 맞아서 락다운이 되면 부상의 위험이 높다고 그 회사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 축구화가 완벽하게 밀착이 된 상태에서 강력한 킥을 하거나 스프린트를 하거나 해서 발에 완전히 딱 달라붙은 상태면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그게 그 일본 그 BMG라는 회사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발이 락다운이 됐을 때, 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축구 상태로서 굉장히 좋죠. 그러나, 장시간 운동을 해서, 그 다음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과연, 신발이 락다운 형태가 딱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좋으냐 하는 거는, 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어쨌든 축구하라는 경기 목적. 그 다음에 축구가 보통은 연습을 하든, 경기를 하든, 경기는 최대 90분이고, 그 다음에 연습은 일반적으로 프로팀이나 아마추어 팀이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1회 연습 시간이 보통 90분이 넘어가진 않죠. 그걸 초과해서 120분 정도 가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 그러면 90분 내 정도로 착용했을 때 락다운 핏을 잘 형성시켜주는 것. 즉, 발의 움직임을 축구화가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축구화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발에, 미즈노가 추구하는 베어풋의 개념상으로는 발을 완벽하게 축구화가 감싸줬을 경우에 발과 신발이 일체가 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미즈노가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이키에서 쿼드핏이니, 뭐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뭐죠? 최신 뭐그 저기 엑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들이 갖고 있는 우븐 스트레치성, 그러니까 360도 랩핑한다든지 이런 컨셉들인데, 미즈노는
인조 가죽이나 니트를 쓰질 않고 캥거루 가죽이나 그와 유사한 인조 가죽으로 사용을 하되, 기존에 있던 그 뒤쪽 부분이 넓어서 전체적인 락다운 자체에서의 그 한계를 약간 개선하는 정도. 그게 이 미즈노 리뉴얼의 결국 핵심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모렐리아2에 대한 본격 리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제품이 왜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느냐? 그 네오라든지 모나르시 네오 제품이었나요? K 셀렉트 모델인가요? 셀렉트라는 이름을 갖고 어떤 분이 셀렉트에 대해서 그 레블라 그 셀렉트 뭐 그 다음에 네오 투 셀렉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그 뭐였죠? 이 아웃솔에 이제 붙어 있는 스터드가 왜 그 기역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 제품하고 그 다음에 2AS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제대로 된 TF화의 스터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솔, 이건 뭐 스터드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웃솔이라고 해야 되는데, 앞쪽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역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너무 얇기 때문에 이제 힘을 받으면 그 자체가 과연 얼마나 버텨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정도 두께로 오게 되면 전형적인 TF화의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웃솔 창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웃솔이라고 그래요. 솔이라고 그러죠. 그 자체를. 솔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축 같은 거를 보면 뭐 FG 못지않을 정도의 그 스터드 배열 두께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슈즈의 무게는 늘어나겠죠. 슈즈의 무게는 늘어나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플레이트 자체가 주는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보시기 여기 부분만 까만색 부분이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가 얍삽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착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흰색 부분 자체가 여기 전체를 발등에, 그러니까 발 바깥쪽과 발 안쪽에 있는 그 아치를 그대로 다 그 감싸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 플레이트를 지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국내 출시된 예를 들면 데스포르치랑 비교를 한다, 준타스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발의 홀드성은 이 제품이 훨씬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창의 두께도 제가 꽤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훨씬 이점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가격으로는 169,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미즈노 사이트 같은 데 하면 기본 지금 20% 그렇죠. 2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20% 할인이 되면 얼마나 정도 되죠? 한 1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제품은 가성비 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사놓으면 앞쪽에 있는 부분에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 사놓으면 최소 몇 년은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 TFR로서. 대신에 이 제품은 여전히 풋사라 전용처럼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큰 경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앞쪽에 약간 이 러버 쪽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부분 가지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스레타를 가지고도 뭐 입증을 여러분들께서 해보셨겠지만 충분히 큰 게임이 가능하듯이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큰 게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즈노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예를 들면 그 코파 19.1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 앞쪽 부분이 뭐라 그러죠? 너무 공간이 넓다 그래요. 토박스 쪽이. 그러나 미즈노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여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의 이 스티칭과 그 다음 패딩,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정말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축구, 그러니까 모든 뭐 그 축구와 제조사들이 가장 공을 기울이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들이잖아요. 발가락이 있어서 이제 발 공이 직접적으로 닿는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 가죽을 형성시켜 놓고 스티칭을 해 놓은 걸로 보면 이 미즈노를 따라올 만한 게 없어요. 이거는 고급 제품이 아닌 뭐 산지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스티칭의 그 조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간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가죽의 패딩을 요렇게 요 올록볼록하게 해서 가죽에 물론 뭐 늘어남을 방지시키는 거긴 하지만 이 패딩을 적절하게 요렇게 해서 패딩 자체가 안쪽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서 발의 충격을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가 보통 축구하러 가면 여기에 뭔가를 도포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강한 기능성 있는 강한 킥을 되게 의식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패딩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충격 흡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미즈노는 다른 제품, 그러니까 TFR을 뭐 니트로 된 축구화를 신느냐, 맨발 감각에 뭐 아니면 인조가죽으로 된 신느냐, 그거 자체는 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TFR로서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아니면 현,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축구화 중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에 대상이 용돈이 여유가 없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정도다 그러면 단연코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요거 말고도 이제 모렐리아 2의 엘리트 버전, 그러니까 몰드 타입으로 된 버전도 제가 신어보고는 야, 이 정도면 우리 같은 뭐 그러니까 축구화를 좋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 수집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고가 모델 수집하는 게 당연한지는 몰라도 현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모렐리아 정 나오는 최고가 모델이 아니더라도 그 아랫단 값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게 훌륭하게 신을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미즈노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 자꾸 얘기를 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리뷰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품들을 여러 개 비교를 해보고 신어보면 아 이쪽이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같은 레벨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어퍼의 유연성,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완성도, 그 다음에 조평과 라스트의 일체감, 그 다음에 발을 어느 정도 모아주느냐, 그 다음에 발에 여타의 다른 스트레스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신발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각 부품별, 부위별 내구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쫓으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베이식한 기본적인 기능을 쫓아가면 적은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아니면 축구에 내가 축구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기능을 다 갖춘 훌륭한 높은 가성비의 축구화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 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축구화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 그러니까 가성비 차원에서 만약에 비춰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지닌 축구화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거는 한국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AS도 훨씬 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사실 축구화 AS라는 걸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AS를 해본 거는 예전에 그 키카의 창갈이 아니면 탱크 모델의 그 힐카운트 컵의 제조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뭐 리콜처럼 그 요청을 하면 다 해줬던 경우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스터드가 부러졌다든지 가죽이 터졌던 이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러나 많은 분들이 AS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확연하게 어떤 장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이 정도 축구화를 한국에서 왜 못 만드냐 하는 거죠. 지금 요 형태 정도의 축구화를 보면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결국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스펙스 정도만 하더라도 예전에 그러니까 84년경에는 그 프로스펙스도 그 키카 똑같이 국가대표 선수들,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표창 운동장에서 인조구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신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서 저희 앞 영상에서도 가끔 잠깐 언급했지만 회사 자체가 이제 망하면서 없어져 버린 경우가 됐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TF화는 뭐 굉장히 복잡한 부품들에 구하기 힘든 부품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계상의 그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기존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카피도 가능하니까 사실은 뭐 지금 국내 준타스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좋은 제품 개발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일본 제품의 카피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축구, 조금 더 나은 축구 결국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키카가 원래 가장 리딩 브랜드였던 키카가 지금 사실은 그 R&D 부분,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서 크게 투자를 못 하고 가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개선이 되면 요 정도 급에 해당되는 제품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 국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타스가 풀캔거루 가지고 12만 9천, 13만 9천 낼 수 있으니까 그걸 그 키카도 지금 그전 가격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미 AK 모델도 13만 9천 정도의 풀캔거루 가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16만 9천의 전족 부분에 해당해만 캥거루 가죽이라고 하니까 전체 풀캥거루 가죽으로 이런 것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저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늘 고가 제품들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런 걸 딱 신어보면 어쨌거나 이 제품 자체가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TFR로서는 최상급이니까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는 이런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즈노 모렐리아, 그러니까 아슬레타 TFA에서 모렐리아 TF를 뭐 저희 훈님에서 또 두 개 비교를 해드리는 거. 사실 뭐 이 제품 자체로는 비교점이 아예 묻고도 없다. 그리고 이 락다운이라고 하지만 이 락다운이 형성이 되는데 이쪽 부분이 좁아진 것들은 분명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고 발이 잘 모아진다는 장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미즈노 축구 아니면 일본식 그 축구화의 그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모렐리아 2AS 그 다음에 2 프로 AS 두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를 했고 그러면서 이 높은 가성비의 축구화들, 그러니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